아이고. 이번엔 서핑보드에 탑승. 생긴 건 붕어빵을 찍어낸 지 똑 닮았어도 성격은 가지각색이라는 팔콕이들. 누가 뭘 좋아할지 몰라 다양한 물놀이를 즐긴다는데요. 어찌나 신나게 노는지 보고만 있어도 무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네요. 물놀이를 마친 후 진짜 맛있겠다. 자, 가볼까. 아빠 온다. 다 지쳤나? 반쪽이 올라와. 반쪽이 올라와. 반쪽이, 반쪽이 올라와. 노고운 알팔코기들을 위해 시원달콤한 수박을 준비한 보호자. 봅시다. 반려견에게 수박을 주고 싶다면 씨를 뺀 수박을 깍둑 썰어서 한두 개 정도 주는 게 적당한데요. 평소 활동량이 많은 팔콕이들은 한 조각씩 먹어도 문제 없답니다. 내고의 앞니를 쓰자. 앞에, 그렇지. 꼬꼬. 자. 오, 제니는 왜 거기서 물세례를 받고 있어? 제니야, 얘 머리 위에. 제니야, 왜 굳이 거기서? 물놀이 후 먹는 수박이 얼마나 맛있게요. 수박을 한 입에 여물면 더위는 한순간 도망가. 어? 군침 돈다. 아, 군침 돌아. 그렇지, 빨간 부분이 하도 없게 먹어. 어, 이래고. 잠깐만, 제가 껍질, 껍질, 껍질. 맛있게 먹어보아요. 수박 먹방을 마친 팔코기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남자 보호자는 식사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그 사이 아내 보호자는 마당 잔디깎이에 돌입했습니다. 찜통 같은 날씨에 하기엔 여간 고된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절대 걸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요. 자주 이렇게 깎아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길이가 한 종아리까지 만약에 올라왔다 치면 그때부터는 진드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깎아주지 않으면 뭐 진드기뿐만 아니고 각종 해충이 그 사이사이에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깎아줘야죠. 저희는 약을 안 치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계속 이렇게 밀어야 돼요. 눈만 뜨면 이거 잔디 밀어야 되는데 이 생각해요. 여름철 반려견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 잔디 관리는 필수랍니다. 자기야! 태아라! 달성! 8년 전 팔코기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도시 생활을 과감하게 접고 시골 생활을 시작한 보호자 부부. 그 바람을 이룬 지금 코기들은 물론 부부도 만족스러운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요. 매실도 들어갔어. 양념에? 그래서 더 달고 맛있구나. 네. 비법이 뭐예요? 많이 넣기. 재료를 안 아껴. 비빔국수 한 그릇에도 알콩달콩. 팔코기들 덕분에 부부 금실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네요. 거기가 있잖아. 거기도 다 끝나.